기상청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상과 지진 관련 각종 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상기술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빠르고 정확한 기상예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최선의 선택.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소개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주로 과학기술 연산에 사용되는 초고속 컴퓨터를 말하며 기상예측과 모의핵실험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기상청에 슈퍼컴퓨터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기상재해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도입한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의 연산 처리 능력은 계산 속도가 무려 18.5 테라플롭스. 이는 초당 18조 5천억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이 가능한 속도로 1호기보다 8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2007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계산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53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상용 슈퍼컴퓨터는 기상예보자료 생산을 위한 기본 장비로서 수치예보, 황사예측 등 다양한 기상예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도입으로 수치예보 모델의 계산 시간을 5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예보 발표 시간을 30분 단축함은 물론 지역 모델의 예측 정밀도가 향상되고 6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기온 예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예보용 컴퓨터로는 자원이 포화되어 연구가 불가능했으나 슈퍼컴퓨터의 도입으로 전 지구 모델의 개선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선진국 수준의 엘니뇨 예측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일기 예보를 위해 기상청은 기상위성과 지상의 기상 레이더, 해상에 띄워놓은 기상관측 부위 등에서 각종 기상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상청 슈퍼컴퓨터에 입력되면 초고속 연산 처리로 기상정보를 분석해 일기 예보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성능은 곧바로 예보 시간의 단축으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슈퍼컴퓨터의 활용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수천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은 움직이는 대기를 예측하는 과학 분야입니다. 슈퍼컴퓨터의 활용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아직 100%의 완벽한 기상예보는 불가능이라는 과학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산 처리 수단이지 기상예보의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예보는 슈퍼컴퓨터와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예보관의 경험과 판독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보다 정확한 예보를 위해 수치예보 모델을 개선하고 예보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상 분석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 기상청이 슈퍼컴퓨터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